네. 두 번째 있는 클로저라고 하는 부분이죠. 클로저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로저는 우리가 이전에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 등에서 본 클로저와는 조금 다를 거예요. 일단 보시죠. 간단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클로저가. 버티컬 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컬리 브라킷으로 이렇게 둘러싼 것도 없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의 pet arrow 펑션과 비슷하게 생겼죠. 비슷합니다. JS, JS. 비슷한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블로 들어갔고, value는 5, twice는 double value. 이게 twice인데, double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value를 넣은 것이 이 twice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더블러에다가 value 5를 넣으면 twice만 값이 어떻게 되나요? 10이 들어있겠네요. 그죠? 10. 출력해보면 10이 넣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밑에 한번 출력 돌려볼까요? 하고 run 돌려보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컴파일에서. 그러네요. 5 doubled is 10. result from close is 30 되어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왔느냐니까 여기서 나온 거예요. be close라고 해서 이번에는 두 개의 아규먼트를 받아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뭔가를 해서 리턴되는 게이 부분입니다. 그죠? 펑션하고 똑같아요. 리턴되는 방식은 이렇게 세미콜론이 있으면 리턴이 되지 않고 세미콜론이 없는 요 제일 마지막 줄 요게 리턴되는 값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대로 be closes 1, 2를 넣고 그럼 1, 2가 여기 들어가고 z가 만들어지고 twice는 어디서 가져오나요? 여기서 가져온 거죠? 가져와서 곱하기 해서 그 결과가 32 리턴돼서 나오는 거죠. 썸 넘버 여기는 32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클로저입니다. 근데 클로저랑 이게 펑션하고 뭐가 다를까요? 여기 만약에 클로저가 아니라 펑션이라고 가정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게 펑션으로 가정합시다. 펑션이고 fn이고 펑션이면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펑션 형태죠. 그죠? 클로즈랑 펑션이랑만 딱히 다른 모양이 없습니다. 그런데 펑션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만들어 두니까 뭔가 에러가 막 떠요. 어떤 에러가 뜨고 있나요? 첫째, 이 타입 B와 C에 대한 타입이 없다는 거죠. 그죠? 클로즈와 달리 펑션은 반드시 아규먼트의 타입을 지정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로즈는 아규먼트의 타입을 지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펑션은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32면 i32, c도 i32 이런 식으로 아규먼트의 타입을 반드시 지정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또 twice라고 하는 곳에서 에러가 뜨고 있습니다. 뭐라고 뜨냐니까 can't capture dynamic environment in a function item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function item 이게 function item이에요. 펑션 아이템에서 안에서 다이나믹 인바이러먼트를 캡처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다이나믹 인바이러먼트라면 이 트와이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요 트와이스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게 러스트의 펑션과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이나 타입스크립트의 펑션과 다른 차이점입니다. 펑션은 러스트에서 펑션은 주변에 있는 요 베리어블 그죠? 이걸 environment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environment입니다. environment를 볼 수가 없어요. 펑션. 그죠? 그게 특징입니다. 특이하죠? 당연히 twice라는 걸 우리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데서는 당연히 여기서 불러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러스트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외부에 있는 이러한 외부에 있는 환경 이 스코프라 그래야 되나요? 변수들을 볼수 있으려면은 반드시 펑션이 아니라 클로즈 형태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달라진 점이 뭐가 있나요? 아규먼트에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클로즈는 주변에 있는 이러한 변수들을 여기 블록 이만큼이 블록이죠. 블록 내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러한 클로즈는 주로 어디에서 있느냐? 또 용도는 비슷합니다. 용도는 다른 자바스크립트 등과 마찬가지로 higher order 펑션에 주로 쓰이게 됩니다. higher order 펑션이 뭐죠?
higher order function. HOF라고도 표현해요. higher order function은 다른 펑션의 아규먼트로 전달되거나 혹은 다른 펑션이 리턴하는 값으로서 클로즈가 사용이 된다는 거죠. 주로 다른 펑션의 아규먼트로 전달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